한 번 더 찐답니다. 그 이유는 무언가요? 기름을 빼려고 한 번 더 쪄요. 맛은 더 담백해지고 식감은 더 쫄깃쫄깃. 다 찐 달근 손님들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. 고수에게 바위나 칼 따윈 필요 없다. 오로지 이 두 손만 있으면 된다고요. 부채도 치육수에 데칩니다. 이 국물에 이거 국물에 해야 맛있어요. 또 윤기가 나고. 윤기 쫄쫄 부추와 찜닭의 환상 조합.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북에서 이렇게 해서 잡수셨대요. 이 남한에 오셔갖고 이 장사를 시작을 하셔서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배우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. 55년 전통의 맛 찜닭 맛있게 먹는 법칙이 있다는데요. 바로 이 매콤달콤 특제 양념에 푹 찍어서 먹는 거죠. 양념이 특제 양념의 핵심 재료는 대파. 한번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파 한 번 할 때 30단. 여름에는 닭이 많이 나가니까 그때는 뭐 한 50단씩 하고.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와 풍미 깊은 맛간장까지 더해준 후 골고루 잘 버무려 줍니다. 하루 동안 실온에 숙성시키면 특제 양념 완성. 찜닭이 등장하자마자 손이 바빠지는데요. 특제 양념 덜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겨자와 식초까지 넣고 잘 섞으면 양념 완성. 자 이제 먹어볼까요? 모르겠어요. 야들야들 살코기에 은은한 고추향, 매콤달콤 특제 양념까지 입에서 다양한 풍미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같이 먹으면 또 아주 느끼함도 잡아주고 아주 맛있네요. 여기는 양념장이 진짜 무기예요. 무기.